오늘은 성수미 산정품부터 들어갈 차례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린 게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3회 도리천에서 법성의 이치를 설하다. 그래서 그 제목을 성해라고 해놨죠. 수성한 이해력, 여러분들 아마 도표 보시다 보면 아 이래서 이 대목에 약창계 그 도표 보면 성해라고 해놨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83페이지 보시면은 제2회 보강명전에서 바른 믿음을 설하다 해놓고는 정신 일어났죠. 예? 예. 이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씩 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회 보리도량에서 정각을 설하다 해서 딱 제목 한문은 두자로 뭡니까? 정각. 이제 이해 가세요? 누군지 참 정성스럽게 책을 편집해 놓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할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은 제4회 야마천에서 수행의 방법을 설하다. 정행.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10행품을 설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신무진장품까지 해서 끝나고 다음에 학원은 넘어가면 또 다르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성해라고 하는 대목이 제3회차 설법을 이루어지는 육품의 설법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수성한 이해가 있어야 다음에 4회차에서 뭡니까? 올바르고 청정한 행을 옮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제3회는 도리천에서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자, 수성한 이해라고 줄 한번 빨간 줄로 한번 꺼보세요. 빨간 볼펜, 뭐 까만 볼펜 가지고도 빨갛게 꺼세요. 성해 도리천에서 누가 법회보살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체 제법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제법이라 했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유의법, 무의법이 됩니다. 그 유의법, 무의법이 둘 아님을 알아버린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유의법과 무의법에 깨달을 무의법이 있고 깨닫지 못한 유의법, 일체 유의법 여몽 한 표현 하잖아요. 그죠? 중생이 있다고 둘로 나눠보면은 못 깨달은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법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제법의 이치가 둘이 없다는 거. 예? 이사, 불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보살이니까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법회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로 보세요. 세주 묘음 열애 현상 보현 삼매 세계 성지 화장 세계 비로자나품까지 여기는 소신 인가라 우리가 믿어야 될 바에 인가를 제시를 했는데 부처님이라고 하신 분이 근본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평등성 깨달은 사람의 일심의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야 했는데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죠? 뭐 일으키지 못하니까 아, 사람에게는 순차적으로 차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대목이 있어서 2회차 보강명전에서 뭐합니까? 십신설법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믿음이 충분히 갖춰지고 발심을 한 사람들은 천상 같은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리천, 수미정상, 제일 꼭대기 그죠? 더 이상 모양이 없는 땅의 모양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상이 끊어지고 어땠습니까? 천상설법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그러니까 본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보살심을 낸 발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늘 같은 사람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천상설법이 네 번 이루어지는데 그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재천이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충분히 성취하고 나서 발심 상태에서 초발심주에서 올라가서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발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성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 방광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법회보살이라는 뜻은 법회보살이라는 말을 봐도 무슨 뜻인 줄 알고 도리천에 올라갔다 해도 무슨 뜻인지 알고 도리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산 꼭대기. 지존이다. 지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이 살 만한 자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최고 모자란 사람인 인간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도 어디입니까? 지옥. 그죠? 지옥 악이 축생하잖아요. 그죠? 모자란 사람은 저 땅 밑으로 봐버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지상. 지상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천상. 그러니까 자각 각탈한 나도 깨우치고 남을 깨우칠 수 있는 발고 열악이라 자리 이타행을 행할 수 있는 깨달은 중생들이 가는 깨달은 중생을 한문으로 뭐라 하죠? 보리 살타 보디 사트바 보살이라 하죠.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깨달은 사람들이 살 만한 세계 천상의 네 번 설법 가운데 세 번은 꿈속의 깨달음 누구죠? 십주 십행 십해안까지 이걸 삼현이라 하죠. 어진 사람들. 그리고 성인의 입장에 올라가면 온이 개공한 걸 알고 초견성을 해버린 한의지가 도담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재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이 10단계 중에서 한의지 제1번만 딱 끄는 사람들 누구예요? 십지 초지보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뭐라 하죠? 현인을 안 하고 성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성인을 뭉쳐서 10분의 10의 성인이 완성된 사람을 등각이라 하고 그분을 우리 뭐라 하죠? 성인 중에 성인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일 첫 단계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고 여기서는 여섯 품의 세 권의 경이 설해지는데 도리천에서는 아주 경이 얇습니다. 책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늘 도리천 다 해버려야 돼요. 차별인가주의 차별인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주, 십행, 십해항,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올라가 차별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묘각 중에서도 차별 인가가 아니고 평등 인가는 두 품인데 무슨 품 무슨 품이랬어요? 보현 행품은 평등인이 되고 열의 출현품은 평등과가 되고 평등 인가는 어디에 있다? 제7회차 마지막에 보현 행급 열의 출 이해되셨습니까? 그 전에는 전부 뭡니까? 소신 인가 다음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까지는 차별 인가주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기 쉽죠? 자, 세주 묘음에서 인간 마음의 평등성, 인간 마음의 지극히 존경스러운 자존감과 또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세계를 펼쳐놓은 게 시성정강의 세주 묘음품으로부터 이 여섯 품 하장세계 비로자나품이 뭉쳐지는데 이 절대 평등성, 절대 융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이걸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그죠? 지 업식에 따라서 허망한 망상분별로 해서 자기 갈 길대로, 자기 색깔대로 살다 보니까 융화하지 못하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막 이런 게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어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종단적으로 계속 이렇게 당파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도리는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하나 그 계급에 따라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가르치는 순서가 뭡니까? 차별 인가를 설해간다. 차별 인가를 쭉 계속 설해가는. 그러니까 1회차는 근본 법회고 나머지 9회차는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지말 법회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입법 개품에 또 가면은 기수극 고덕원에서 설했을 때 근본법회 입법개품에 설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마저도 10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도 했잖아요. 그죠? 성문연각은 몰랐다 이러잖아요. 대성의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롱여명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고 했는데 입법개품도 역시 제가 살펴보면 저도 어제 아래 알았어요. 입법개품도 근본법회를 설하고 모자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또 문수보살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때는 또 차별인가가 벌어집니다. 그때 또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지보살 이상쯤 되면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남쪽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 십지보살쯤 되면은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도 남쪽이 될 수 있고 북쪽으로 가도 남쪽이 될 수 있고 십지보살 되면은 자기 혼자 자기 앞닦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고 자명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알람이 필요 없어도 스스로 알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어디 주변을 뱅뱅 돌겠어요. 선제동자가 가비라, 마갈타 요 주위에서 선지식들을 만납니다. 가비라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육체적으로 탄생하신 자리다. 마갈타는 부처님이 정신적으로 탄생하신 자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도 마갈타, 불생 가비라. 아, 부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곧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까? 선제. 선제 동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다. 우리가 선제다. 오늘 선제가 어디가 아픈가? 결제되어 버렸나? 자, 여기서 차별 인가주라고 하는 것은 지 말로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차별의 반대말은 뭡니까? 평등이죠. 삼세제불이 동일법성이라 이게 평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삼세제불이 누구에 따라 이름을 다 바꿉니까? 중생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곧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가모니고 비로자나고 똑같은 분이지만은 예? 어리석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사예레가 따로 있어야 되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잠시만 이렇게 훑어보면 경전에서 근거 있게 드러나요. 예? 그렇게 조그만 지식 가지고 서로 따질 필요는 없고 잠시만 보면 다 나와요. 자, 차별 인가주의 초현, 초현은 뭐죠? 십주, 중현은 뭐죠? 십행, 상해는 십해양이죠. 십주분을 설하는데 성수미 산정 품은 여래를 청하여 실력으로 가망함을 밝히고 수미정상 개참품은 해 끝에서 해자 돌림이 있죠. 보살들 이름 해자 돌림 이름을 가진 10명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함을 밝히고 십주품은 십지 위의 수성한 이해와 실제적인 뜻을 밝히고 범행품은 이제 지금 여기서 한 품 한 품 써놨습니다. 수미정상 개참품 성수미 산정품은 어떻다, 성수미 개참품은 어떻다, 십주품은 어떻다 짧게 짧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범행품은 범행을 닦는 차제도의 수행을 밝히고 초발신 공덕품은 초발신 공덕의 공덕이 보리도의 기초임을 밝히고 그 초발심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 근기들이 가야 될 바람일행을 가야 될 사람의 발심수행장이다. 그렇게 원효스님 수는 발심수행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귀신론 같은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안경을 읽더라도 명법품은 보리도 위에서 명법이라고 분명하게 법에 대해서 해명해 놓은 것은 수행하는 방편을 자세히 설명한 품이다. 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명법의 그 방법을. 자,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제위라고 하는 건 뭐죠?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제위의 그 등급에 따른 차별된 걸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하는 분 중에서 여기서는 도리천 품은 뭡니까? 초현의 십주에 해당하는데 정심을 얻어서 삼매를 얻어서 올바른 삼매 마음을 얻어서 그 삼매로부터 일어난 깊은 반야 지혜로서 진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십주분이라고 한다. 머무를 주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머무를 자리에 머무를 만한 사람이 머무르는 방법을 체득했다 이 말입니다. 십주. 예. 그 이론이 완벽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설계도가 완벽한 이론에서 근거해 놓으면 집을 지는 집이 무너질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데도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충분한 이론은 뭡니까? 실제입니다. 이론만 알면 좀 골치 아프지만은 이론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실제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여기에 컵을 하나 만들든지 뭘 한 설계를 하든지 그 설계는 곧 바로 뭡니까? 현실이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론은 이론을 끝일 수 있는 게 아니래. 자, 그 다음에 제3회 성회에는
여기 그 뒤에 말하세요. 생명 존재가 부귀하다는 데 대해서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 생명 존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이 몸뚱이에서 빼내버리면 송장 죽음입니다. 죽음. 이 마음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진짜 입하는 뭡니까? 마음이요. 이 몸은 뭐죠?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사물적으로 나타난 형태잖아요. 사판이잖아요. 그죠? 이사가 떨어질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내가 굳이 생명 존재의 부귀라고 해놓은 거는 이 마음이 가지고 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얼마나 비싼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귀하잖아요. 그죠? 어째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허망한 메아리, 메아리일지도 몰라. 이게 공허한 메아리일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끼리는 약간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이래 환하잖아, 이렇게. 환하게 보잖아, 이게. 이게 얼마짜리요, 이게. 무가지 보라고. 여기에 무엇을 이 먹고 저 먹고 붙을 필요도 없어. 이대로 환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뭐 대놓고 더 이상 뭐 돈이라든지 오가는 그쪽에 이에 타산에 거래가 붙을 수 없잖아. 이렇게 듣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가 만약 이거마저도 육건 육진마저도 깜깜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막하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아레아식은 말할 수도 없이 존귀한 것이라. 그걸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생명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귀하고 신비롭고 부귀한 줄 그 원리를, 그죠? 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이치 아닙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 그 제일 위에 제3에는 수성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부귀한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중에서 성 올라간다. 수미산정품에는 열의 감흥, 부처님께서 감흥에서 응하시는 것을 쓴 그 서분에 이제 해당하고, 그 다음 성수미산정,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개참품에서 다 뭐 한다 그랬죠? 방감. 그죠? 그 약간 음영칠해 놨잖아요. 색깔, 그죠? 그 십주품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삼매에 들어가고, 다음에 사회는 십행품에서 삼매에 들어가겠죠? 또, 그 다음에는 오해자는 십향품에서 삼매에 들어가겠죠? 저 육해자는 십지품에서 삼매 들어가겠죠. 그죠? 그 해당하는 품에 다 삼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범행품은 이렇고 저렇고, 초발신 공덕품도 뭐 보리도의 기초고, 명법품은 또 수행하는 보리도상 위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를 밝혀놓은 것이 명법품이다. 뭐 이래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성수미 산정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가 많이 나가야 돼요. 예. 예,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나가버려야 다음에 올 때 좀 수월하잖아요. 그때의 열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난나 사천하 연부지에서는 열에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살이 있었다. 난나 사천하 각각 보살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보살이 있어서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낱낱 집집마다에 테레비를 틀어놓고 KBS 아나운서 우리 집에 있다고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KBS 아나운서는 어느 집도 간 적이 한 집도 없는데 집집마다 다 있다. 요즘은 해석을 그래 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 하나입니다. 채용무방. 채용무방. 채라고 하는 건 뿌리입니다. 뿌리. 용이라고 하는 건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번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작용하는 게 이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채라고 하는 거는 이 컴퍼스에 이렇게 중심 쪽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용이라고 하는 거는 큰 서클, 작은 서클 막 그릴 수 있잖아요. 컴퍼스 가지고. 그죠? 원이 다 달라지잖아요. 작용은 다르죠. 작게 벌리면 작은 원, 크게 벌리면 큰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채용이 사실은 컴퍼트 중심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채와 용이
정해진 방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 안 갈 거예요. 그죠?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기 자,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이양처차 보리자. 그죠? 이 보리자에서 한 발짝도 항상 움직이지 않았는데 칠처구해에 다 가서 설법에 마쳤다 하잖아요. 칠처구해에 가는 거는 전부 뭡니까? 작용. 용. 보리자라고 하는 거는 본체. 이 본래의 자리에서 본자에서 한 발짝도 촌보 분리라. 한 발짝도 눈꽃만큼도 움직이지 않은데 뭐든데 동시에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체와 용이 본래 정해진 방소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자체가 본래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이로애락이 생각을 없다는 걸 알아버리고 나면 마음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아주 어려운 대목인데도 이걸 근본적으로 깔아놓고 여기 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설이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글만 쭉 읽고 그 한경 봤다 한다고. 그건 난감하다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게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왜 웃어요? 진짜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지. 인류의 축복이고 그죠? 응.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 자, 그 다음 나와요.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를 줄 쫙쫙쫙쫙쫙쫙 100번 꺼버려. 100번 꺼버려. 보리수 나무 아래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궁전을 했다. 이래서 성이라거든. 우리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폭발해 버리는 걸 성화라 합니다. 성화. 아니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액하고,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체가 액체가 아니고 녹는 게 아니고 바로 기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화한다 하잖아요. 오를 성자. 이 오르다고 하는 뜻은 이 똘똘 뭉쳐진 고체 같은 업장의 덩어리를 그 보리수 아래라고 하는 본체의 자리라고 하는 뚱뚱 뭉쳐져 간 이런 자리에 본래 없기 때문에 퉁 성화해서 날아 올랐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쭈벅쭈벅 걸어갔다 이 소리 아니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KBS 방송국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쑥 날아서 우리 집에 채널에 왔다 이 말입니다. KTX 타고 뭐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오게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동시구족이라는 겁니다. 동시구족. 예? 네. 영판이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아는 것처럼 해야지.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이게. 그 이런 데서 어떻게 하안경의 매력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딱 써놨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때 세종께서는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궁전을 향했다. 야마천 가면 어떻습니까?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도 떠나지 않고 야마천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도솔천 가면 어때요? 일체 보리수 자리를 떠나지 수미산을 떠나지도 않고 야마천도 떠나지 않고 어제 동시에 그대로 도솔천에 같이 계셨다. 어렵죠? 잠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를 나왔을 때니까 학교 교정에 있던 그 플라타나스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납니까? 생각나세요? 저는 생각나는데 이제 많이 컸겠지 나무가. 그 나무가 그 저기 교정에 있어 여기 있어요. 한 발짝도 여러분들하고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숟가락 한번 듣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이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도 한 발짝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절대 어릴 때 내가 서너 살 때 배웠던 말이 안 까먹어진다고. 좀 빨리 배운 말, 늦게 배운 말 이게 동시에 그 자리에 일점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도 신기하죠. 자, 그때 제석천왕이 묘성전 앞에 나아가 멀리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석천은 곧 실력으로서 이 궁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강명장 사자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이 보강명장이라는 것도 의미가 우리 마음이 넓고 환한 지혜로의 창고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자자는 모두 아름다운 보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일이 일만 청으로 헌칠하게 장엄하였고 일만의 금으로 된 그물로 그 원만하고 원만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일만 가지의 휘장과 일만 가지의 일산으로 사이사이에 두루두루 벌려놓았으며 일만의 비단으로 띠를 두르고 일만의 진주 영락으로 엮어져 있었으며 일만의 어복으로서 자리 위에 펴서 깔았으며 일만의 천자와 일만의 범왕이 앞뒤로 둘러싸고 일만의 광명이 비춰져 찬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석천왕이 부처님을 모시는 태도, 절대 신심이 갖춰졌을 때 이와 같이 아름답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보배라든지 또 비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살을 표하는 것은 법을 뜻하는 것이다 해놨죠. 적사표법이라, 그죠? 자, 이게 뭐 결혼식을 할 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뭐 비단 주단을 깔아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지요. 여기서 보배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보배스럽게 부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신심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도 이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때 제석천이 열애를 받들어 자리에 펴놓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절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따라가겠다 한다는 뜻이 있죠. 부처님을 향하여 공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눈 막 꼴쳐보고 막 침 탁탁 받고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그죠? 난 문 쾅 닫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자, 잘 오셨습니다. 선서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의 은공 정등각이시여,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그 청을 받으시고 묘성전에 들어가시니 시방의 일제 세계 가운데서 다 또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쪽 것만 아니고 전부 시방의 일제 세계 가운데서도 동시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참 좀 내용이 어렵죠. 그때 제석이,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제석천왕이요,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도리천 수미정상 꼭대기에는 도리천이고 그 제일 대빵이 누구예요? 제석천이죠.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궁정 가운데 음악 소리가 자연히 그쳐 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과거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던 것을 기억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개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짧지만 가슴 열에 구 대비하시니 가슴 열에께서 큰 대자비를 구족하시니 제 길상 중에 최무상이라 모든 길상 가운데서 최무상이라 어떤 최자 가장 높으사 피불은 그 부처님께서는 종래 입 차전일세 일찍이 이 궁전에 묘성전에 오셨기에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차처가 최길상이로다.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뭐 똑같은 자리인데도 식당이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 다니잖아요. 가보면 그 식당 같이 뭐 졸지에 백종원에 다녀가도 식당이 엄청 잘 돼버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거래. 그래 그 자리가 그게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스님은 좋은 데만 사시네. 범어사도 살고 해인사도 살고 통사도 사시고 뭐 동화사도 왔다 갔다 하고 스님 사는 사람들은 참 좋네요. 그게 아니다. 말 잘못됐다. 내 가는 데는 다 좋은 데다. 항상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요. 내가 가면 거기는 좋아진다. 또 정반대 말이 있어요.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네. 이래가지고 꼭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모임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데가 있어요. 도반들이 나타나도. 그렇죠? 그런데 그 도반이 누가 나타나면 좋은 데도 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 이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양심에 찔리잖아요. 양심 찔린다는 거 아는 거. 왜 내만 가면 그 모임이 파토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풍지 박산이 됐다도 그 수업할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래요. 참 재밌어. 예. 하원경 제7척구의 설법 중에 그동안에 제2의 십신 법문이 끝났고 다음은 제3의 육품경인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보살의 수행 단계가 시작되는데 먼저 10주 법문이다. 10주 법문 중 그 서분으로서 성수미산정품과 수미정상 개참품이 있다. 수미정상 성수미산정품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나무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 정상의 제석천궁에 올라가서 걸림없는 변화의 몸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석천왕은 이 제석
천궁의 가섭여래 등 열 분의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궁전이므로 길상한 곳이라고 개성으로 찬탄을 하신다. 그 정도로 이제 끝내고 다시 수미정상 개참품으로 넘어갑니다.